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라 불리는 만큼 귀중한 자원인데요.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를 두고 농민과 행정당국이 줄다리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씨에도 왕복 2차선 도로 아스팔트가 축축이 젖어 있습니다. 파손된 지하수관에서 나온 농업용수가 땅속으로 스며들다 못해 아스팔트 틈새로 솟구친 겁니다. 새어나온 농업용수는 대전관로 매설을 위해 파놓은 인근 공사 현장으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와서 보면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를 양수기로 퍼가지고 물을 비워놓은 다음에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하는 중간에도 계속 물은 나오고 그래서 지장이 많습니다. 파손된 지하수관은 2005년 매설된 공공 농업용 관정으로 한 해 허가된 취수량만 25만 톤이 넘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누수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 귀한 지하수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비용 문제로 지하수관 복구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농업용수를 쓰는 농민으로 구성된 수리계는 지하수관 복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행정시 지원을 기다리지만 제주시는 농업용수 봉관 누수는 수리계가 자체 부담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주시는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제주도의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해당 지침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수립되는 농업용수 종합계획과 더불어 수리계 사업비 지원 지침을 개정 수립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무분별하게 허가된 제주지역 농업용 관정은 3천여 개. 농업용수 90% 이상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취수된 물의 절반은 땅속으로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희입니다.